안녕하세요. 스타부동산 이과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은 저당권과 근저당의 뜻,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을 하실 때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 바로 저당권, 근저당권인데요. 그렇다면 근저당이란 무엇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저당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저당권의 뜻을 먼저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저당권이란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즉 빚을 갚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에 관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때 은행에서 빌린 이 돈을 채권액이라고 부릅니다. 저당권의 경우 채권액은 빌린 돈의 액수만큼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기재가 됩니다. 즉, 저당권은 확정된 금액이며 채권액이라고도 부른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인데요. 채무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고 채권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 근저당권은 설정된 금액만큼 불특정 채권을 일정의 금액의 한도로 채권자가 부동산 매각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목적의 권리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저당권처럼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일정 금액의 한도로 담보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근저당권은 일정 금액의 한도로 볼수 있고 채권 최고액이라고도 부른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등기부 등본상에는 명시가 되는데 저당권은 채권액,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라고 기재가 됩니다. 채권액은 빌린 돈의 액수만큼 확정된 금액에 대해 기재가 되지만 채권 최고액은 불특정 금액이기 때문에 1억을 빌리더라도 1억 2천만 원으로 기재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저당권의 채권액은 정해진 날짜에 그 금액을 반드시 갚아야 하지만 근저당의 경우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추가로 융자도 가능할 뿐 아니라 정해진 날짜 안에 자유로이 상환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B은행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았다면 일정 금액의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야 하는 채권 금액이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걸 대비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근저당권 설정은 실제 채권 금액이 아닌 보통 10에서 20%의 수준으로 할증된 금액이 근저당으로 설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대출이 늘어날 경우 문제없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